자, 일단은 챌린징 시그널이 어디서 보이나요? 보이지? 다시 있죠. 그럼 챌린징 시그널 바로 뒤. 이렇게 하고, 얘하고 반대말이 들어가겠죠. 일단은 비코즈니까 인가고, 인가는 키팅입니다. 키팅은 피를 유발해요. 패러프레이징을 유발하는데, 체인징 시그널이 있으니까 반대말로 들어오면 되는 겁니다. 자, 안전관리요원은 어디에 있는? 바그다드 공항에 있는. 그 안전관리요원은 뭐냐 하면 후가 누구를 때려? 얘를 때리고 있는 거죠. 자, 언론 매체에 말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지 못했기 때문에, 언론 매체에 말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대다수의 부상당한 승객들은 터키인들인데, 그치? 그 에어포트에서 일하는 터키인들인데, 대다수의 부상 입은 패신저들은 터키인들인다라고 말을 했어요. 자, 일단 언론 매체에 말하는 권한을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언론에다 대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겠죠. 그러면 어떤 조건으로 말을 했을까요? 자기 이름 될 수 있어 없어? 없겠죠. 익명의 조건으로 얘기했겠죠. 답은 델타죠. 얘는 익명의라는 뜻이야. 너님이 이름입니다. A는 not이나 without의 뜻이죠. 내가 이거를 왜 했냐 하면은, 얘하고 헷갈려서 그래요. Unanimous는 무슨 뜻이야? 만장일치의라는 뜻이죠. 그래서 단어 헷갈리지 않게 확실히 외워두시기 바랍니다.